보바이오랩 매수가 46,000원, 비중 15%입니다. 많이 내려왔을 때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떨어지네요. 매수가까지 갈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바이오랩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으로 작년 11월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요. 오늘은 현재가 35,950원 기록하고 있고요. 한 46,000원은 올해 들어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가 계속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매수가까지 주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고바이오랩이 신규 상장하면서 좀 아무래도 흥행을 했다라고 좀볼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쨌든 마이크로바이옴, 즉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수급을 보여왔고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아무래도 1월 이후에 마이크로바이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뭐 1월 달부터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은 당분간 몇 개월 가량은 좀 투자보다는 관망하는 게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동사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지지 라인 뭐 저항대 이렇게 설정되는 구간도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또 걱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또큰 이러한 섹터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한 34,000원에서 34,500원 이 부분이 좀 단기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빨리 수익 전환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 부근에서 아무래도 뭐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춰 놓으신다면 충분히 반등 장세에서 수익 시에 실현하실 수 있게끔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대응 전략을 세우신다면 보다 투자하시는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최근 흐름이 좀 부진하죠. 하지만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보유해 보시면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34,000원 부근이 지지 라인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고 싶으시면 이 지지 라인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49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매트리 매수가 23,200원,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점을 다지고 있는 건가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종목 좀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노매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은 1월 중순쯤이었습니다. 1월 중순쯤에 24,1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는 하락세가 나오면서 18,000원 선 부근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단기 고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좀 19,000원, 18,000원 이 부근대에서 약한 달가량 정도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 지금 손실 중이신데 이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노매트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2차 전지 어제였죠, 그제였죠. 폭스바겐이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각형으로 좀 하고 본인들의 그 자진 그 설계를 해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국내 삼성 SDI, 뭐 SK 케미컬, LG 화학 등 아무래도 좀 거래처가 있는 2차 전지만을 생산하고 있는 이 업체에 아무래도 좀 불리한 환경이다라고 시장에서 좀 전망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는 당분간 좀 이렇게 조정이 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노매트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하방 압력은 아직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3,000원 요 부근이면 그래도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셔서 리스크가 더 커지는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불가결하게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 뭐 2차 전지 업체들 충분히 중장기로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굉장히 상승 모멘텀은 쭉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악재라면 악재인데 그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고려하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하는 거 혹은 조정 보이는 거 제가 봤을 때 15,000원대까지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혹이라도 거기까지 좀 내려온다 싶으면 차라리 그때라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시면서 차라리 평균 매수가를 낮춰놓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적으로는 그대로 홀딩하시고 그 가격까지 안 내려온다면 그대로 홀딩하시고 기다려 보시면서 다시금 반등 모멘텀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당분간 하방 압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비중 그대로 좀 보유해 보시고요. 추가 매수는 좀 아래 내려갔을 때 그때 좀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0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글로벌 매수가 9,800원 비중 45%입니다. 바이든과 쿠팡 이슈 때문에 샀는데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고민 중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미 글로벌 오늘 현재가가 10,050원이라서 일단 지금은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나을지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 그린 뉴딜 이슈로도 묶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바이든과 쿠팡 이슈 때문에 매수를 결정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한미 글로벌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전망을? 네, 아무래도 좀 건설 사업, 건설 업종이다 보니까 뭐 시장의 모멘텀이나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당분간은 좀 다시금 조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차트상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수익 중이다 하시면 오히려 큰 욕심보다는 오히려 좀 익절가를 좀 짧게라도 본전 이상에서 혹은 9,900원까지는 내려오면 기다리고 그 이하로 좀 내려간다 싶으면 차라리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게 유지가 되고 좀 지켜진다 하시면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오히려 10,5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네,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은 이제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가를 잡아드렸는데요. 9,9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좀 보유해 보시고 그럴 경우에는 목표가 10,500원에서 11,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2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매수가 22,000원, 비중은 17%입니다. 살짝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은 작년 여름쯤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네요. 그 당시에 주가가 한 9,000원, 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8, 9월 한 달가량 정말 많이 급등을 해서 고점이 47,500원 선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한 만큼 그 이후부터는 거의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다시 주가가 이제는 13,050원까지 내려온 모습인데 좀 이제 바닥을 다진 건지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진원생명과학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는 올해 들어서 좀 하신 것 같아요. 수익을 좀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요? 네, 22,000원에 지금 뭐 가지고 계신데요. 이것을 수익 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욕심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기대감으로 주가가 코로나 뭐 중증 치료제 이걸로 좀 기대감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하지만 그 이슈가 지금 다 끝나가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지금 그 상승분에 대한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게 언제까지 나올지 얼마까지 좀 하락할지는 정말로 예상하기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알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어쨌든 유상 증자까지 한 만큼 기업의 실적이나 혹은 뭐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혹시나
뭐 당장이라도 뭐 호재가 나와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날이 뭐 있겠다 싶으면 차라리 그날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보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손실 중이다. 무조건 이 종목은 수익으로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종목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으로 그렇게 수익으로 나오겠다. 언제든 추가 매수해서 비중 늘려놓고 매수가 잠깐 낮춰놓으면 언제든 수익으로 나오겠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너무 위험한 그러한 지금 투자 방향을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하박 압력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고 좀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 종목에 대해서 뭐 코로나 개발이나 중증 치료제에서 이슈나 언론이 딱 이게 나오게 되면 차라리 그때 과감하게 좀 손실폭을 줄여서 빠져나오는 전략,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좀 리스크를 더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은 상승 수위로 돌아설 수 있을지 좀 불확실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냥 막연히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좀 단기적인 이슈가 나와서 단기 반등 나왔을 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매수가 4,200원, 비중 10%입니다. 작년 8월 5G 관련주 매수하고 그 후에 매도 기회를 놓치고 계속 떨어지는데요. 우주항공산업 테마에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대응 방법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는 PCB, 인쇄 회로기판 생산 업체로 5G 통신 장비도 제조하면서 통신 장비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매수하셨으면 그 이후에 9월 달에는 5,960원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매도를 못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손실권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오늘 현재가는 3,43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수 페타시스는 대응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PCB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에 뭐 메인보드가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전자기기에는, 전자 장비에는 그렇게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그걸 PCB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도 있고요. 그러한 전자기기 장비에 혹은 통신 장비에 요 회사의 제품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5G 관련주로서도 부각이 됐었고, 혹은 예전에 뭐 스마트폰, 아이폰 관련주로서도 좀 부각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그만큼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5G 장비, 아니면 이게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은 지금 최소 지금 이수 페타시스처럼 오히려 작년 3분기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가 시장을 점점점 키워갈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좀 에릭슨의 노키아 쪽으로 좀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 혹은 실망감 때문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6월, 5월 정도 되면 좀 인도 쪽에서는 다시금 지금 현재로서는 인도에서 주파수 경매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통신 업체인 릴라이언스가 아무래도 많은 주파수를 확보한 만큼 삼성전자하고 또 그동안에 장비를 계속적으로 발주하고 수주하고 약간 이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도 쪽에서 다시금 수주 소식이나 발주 소식이 좀 이어진다면 다시금 5G 섹터 반등세 나올 수 있고요. 또 올해 우리나라 하반기부터는 아무래도 여름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지금 통신 업체들이 통신 장비 기기 5G 기지국을 더 확대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LTE 사용량이 총량이 100이라고 하면 지금 5G 사용자가 지금 85%까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LTE 뭐 기지국은 100이라고 하면 5G 기기 설치는 아직 1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점점 사용자가 5G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망을 같이 쓰다 보면 당연히 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지국에 대한 설치들이 충분히 크게 늘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통신 회사들의 입장이거든요. SKT나 뭐 KT나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발주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5G 섹터는 그러한 지금 타임 스케줄 좀 보시고 투자 판단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내나 해외에서 바이오주 또는 수주 관련 이슈가 나오면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 드렸으니까요. 그런 이슈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0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포장 매수가 4,950원, 비중 10%입니다. 쿠팡이 잘 갔던 만큼 배송 포장 관련해서 잘갈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괜찮을까요? 목표가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태림 포장은 제지주인데 그중에서도 이 택배 박스 등에 쓰이는 골판지 제조 업체입니다. 이 제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코로나 수혜감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요. 또 지난달 2월 중순 때는 쿠팡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전문가님, 태림 포장은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포장 제지 업체들이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였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직콕 생활들이 증가되면서 택배 수요가 증가했고, 거기에 따라서 포장 업체들, 제지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뭐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대가 된다라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점점 코로나 백신이 본격화됐죠. 그러면서 직콕 생활보다는 점점점 대외 활동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그러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반영이 됐고, 이러한 실적이 반영된 게 계속적으로 증가 추이로 전망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금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기대했던 만큼만 만약에 실적이 되더라도 충분히 차익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있어서 바뀌지 않은 뭐 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태진 포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기대감으로 상승한 만큼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 반영되는 게 아마 올해 상반기나 뭐 올해 전반 컨센서스 실적에 대한 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이시라고 하시면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 목표가를 좀 잡고 본다 하시면 제가 봤을 때 5,150원에서 5,200원 사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올수 있다. 여기가 좀 저항대 라인이다. 단기 저항대 라인이기 때문에 요 부근 혹은 요 이하에서 수익 실현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수혜 기대감이 정말로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주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수익을 좀 매도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가 5,150원에서 5,2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톱텐 매수가 14,150원, 비중 10%인데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톱텍은 이제 공장 자동화 전문 업체인데, 이 종목도 마스크 관련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면서 지난해 3, 4월, 5월 이 정도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현재가 12,4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은 14,150원, 최근에 지난달 단기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톱텍은 그냥 보유해 볼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톱텍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대표적으로 스마트 뭐 공장에 대해서 그 관련주였습니다. 하지만 뭐 악재가 있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쏟아졌고, 굉장히 3년 전이죠. 큰 하락을 보여왔습니다. 거래 정지까지 당할 정도로 좀 많은 악재들이 쏟아져 왔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재했어요. 하지만 작년에 오히려 지금 코로나 마스크가 지금 나노 필터를 만들고 그걸 수출한다는 소식으로 해서 마스크 관련주를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왔거든요. 거의 두배 넘게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라는 게 아무래도 기대감이 그렇게 바로 나타나지 않고 실적도 크게 개선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 주가까지
아직 더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만원 이하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저는 좀볼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반등세가 나온다 하면 그때 오히려 지금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좀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꼭 수익이나 큰 목표가를 설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장기 이평선 자체에서 13,500원으로 저항대를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에서 오히려 지금 오히려 현금화 하시는 게 리스크를 좀 추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틀 같은 경우에는 13,500원 부근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 13,500원 이 부근대에서 매도 전략을 세워보시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가격 전략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종목 고민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열심히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 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두산 퓨얼셀 매수가 59,600원, 비중 5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까요? 꼭 진단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로 작년부터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분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51,100원 기록하고 있고, 지난 9일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날 또 하락세가 크게 나온 적이 있는데, 전문가님, 두산 퓨얼셀은 추가 매수 전략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좀 추가 매수는 지금 좀뭐 악재가 나오려면 뭐 악재가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 불성실 공시 법인 자체가 그냥 악재거든요. 굉장히 큰 악재인데, 아무래도 시총이 크고 아무래도 좀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는 크게 급락하거나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기관 투자자나 뭐 외인들의 투자자들을 봤을 때 이러한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해서 악재를 지금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있는 비중 그대로 해서 좀 기다려 보시고요. 아무래도 수소 정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먼저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점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좀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는 이러한 산업이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이 인프라를 갖추는 데 있어서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도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서도 지금 충분히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 추세에 있는데요. 오히려 반등 추세에 왔을 때 지금 뭐 6만 원 부근에서 아무래도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딱 저항 라인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좀 관점에서 투자하신다 하시면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쭉 하락할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3만 5천 원 이하, 3만 원요 부근이 오히려 좀 까지 하락한다면 여기서 그냥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고 그 이전까지는 굳이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 확대해서 리스크를 키우기보다는 그냥 있는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오히려 좀 지켜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관련 사업 국내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죠. 이 수소 모멘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해 보시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 3만 원선 부근에서 가능하다는 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7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메디톡스 매수가 20만 원, 비중 20%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에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굴곡이 심했죠. 계속해서 좀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실적도 좀 부진했다고 하는데 다만 앞으로의 좀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메디톡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지금 아무래도 그 보톡스 업체나 해외 수출에 관련해서 지금 식약처에서 뭐 눈을 불켜고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규제가 좀 강화가 된다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봤을 때도 좋지 않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품목 허가에 대해서 악재가 나와서 크게 하락하는 반면에도 다른 업체가 또 품목 허가돼서 다시 반사 이익으로 급등하는 이렇게 등락이 좀 심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뭐 줄타기 하듯이 뭐 아니면 도의 투자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본전가라고 하시면 단기적으로 뭐 호재가 나와서 급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좀 또 악재가 나와서 또 추가적인 하락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세우시고 얼마 이상 떨어지면 내가 이건 손절하겠다 혹은 유지되면 제가 지키고 있다가 수익으로 나오겠다라고 좀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보유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본전가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추가적인 하락이나 악재가 나올 것을 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네, 한 19만원, 부근 18만 5천원 요 사이에서 차라리 손절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좀 호재가 나와서 급등이나 반등한다 하면 뭐 22만원 선까지 충분히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단기적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역시 뭐 정부의 규제 같은 주가에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슈들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는데요. 손절가 19만원, 목표가 한 22만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7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매수가 44,800원, 비중 30%입니다. 지금 시점에 정리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를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서진 시스템도 5G 통신 장비에 관련주죠. 일단 이번 달 들어서는 39,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45,150원이라서 이분은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사실 5G 관련주 저희가 전망은 계속 좋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움직이냐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놓는 게 나을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G 관련주가 이제 일정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그동안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와서 조정을 보여왔다면 이제는 좀 저점을 좀 다지지 않을까, 매물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쪽에서도 충분히 수주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동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실적으로서의 혹은 수주 발주로 인해서 이슈, 단기적으로 뭐 강한 상승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만약에 좀 리스크를 관리하고 싶다, 만약에 그게 예상과 다르게 또다시 뭐 크게 수주 발주가 없다 해서 하락을 보인다고 하면 손절가를 그냥 4만 원으로 딱 잡으시고 네, 그게 아니다 뭐 이런 모멘텀이 쭉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시면 꾸준하게 보유를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셔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 하시면 5만 원 선으로 단기 저항대가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만 원 선으로 설정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좀 중장기적으로 모멘텀 이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실 경우에는 손절가를 4만 원으로 잡고 좀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셨을 경우에는 목표가 5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골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5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 매수가 12만원, 비중 5%입니다. 나름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샀는데요.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롯데칠성 이제 식료품주, 음식료 관련해서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 좀 올해 들어 전망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곡물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좀 실적 개선 모멘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롯데칠성 현재는 12만 4,500원 기록하면서 지금 수익 중이신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뭐 경기 뭐 민감주면 민감주고 소비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도 역시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여왔는데 오히려 올해 들어서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본격화가 되면서 다시금 예전처럼 뭐 대외 활동이나 혹은 뭐 쇼핑이나 혹은 이러한 또 물가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기 부양책으로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날 것이고 그러한 소비들이 계속적으로 살아나다 보면 이러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또 우려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회사들은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는 회사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이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 보시면서 6개월, 1년 단위로 보시면서 투자 관점 설정을 하시고 바라보면서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소비주들 전망 좋아지고 있고요. 또 이런 물가 상승 수혜주들도 주가 상승 기대감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칠성 이에 따른 수혜로 앞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4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EMP 매수가 21,940원, 비중 10%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네요. 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하신 거 보니까 좀 이번에 매수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올해 들어서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요. 1월 중순쯤 26,2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일단 오늘은 현재가 18,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동양 EMP는 매도 시점을 좀 언제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22,000원 부근이 지금 매수가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전력 공급 장치 이런 것들을 뭐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전방 산업에 대해서 혹은 이렇게 뭐 전력 장비 사업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뭐 재료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거나 이러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한 재료들이 좀 부재인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뭐 주가의 변동성이 크거나 재미있는 상승 모멘텀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은 자, 올 1월 달에 상승했던 주가의 상승분을 좀 다시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구간이 오히려 다시금 반등세에 돌아선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지금 차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부근이 오히려 단기적인 뭐 혹은 한 중기적인 반등세 혹은 지지 라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매수가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그대로 비중 그대로 좀 들고 가시면서 반등세 이어나가고 다시금 반등세가 이어져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그때 오히려 뭐 수익권에서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인해서 아 이거를 꼭 추가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16,000원 부근, 네, 요 부근에서 좀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매수가를 낮추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단기 지지 라인 좀 확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하고요.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면 추가 매수 괜찮은 가격은 16,000원으로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3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매수가 75만 원 40%인데 하락세 접어드니까 무섭게 떨어지네요.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 SDI 이제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 중 하나죠. 일단 지난달부터는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역시 또 최근에는 이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교체 소식, 이 소식 때문에 어제 좀 하루 늦게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제 6%대 하락세가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삼성 SDI 대응법은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우량주 중에 우량주다 보니까 2차 전지의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폭스바겐에 납품하고 있는데 그게 그동안에 파우치였다면 각형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악재로 작용하면 당연히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관이나 거대 외인 자금들은 한 번에 그냥 쭉 매도를 못 하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처럼 오늘 그냥 매도해야지 해서 오늘 다 매도할 수 없거든요. 그만큼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얼마 정도 비중을 나눠서 매도, 매도, 매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야금야금, 야금야금 이렇게 좀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까지는 굉장히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성장주나 기대감이 높았던 이러한 산업군보다 지금 경기 민감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2차 전지 또 악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디까지는 떨어지겠다. 저도 그거는 누구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3, 4개월, 5,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나 강한 상승 이슈보다는 오히려 저점을 다지고 횡보하는 구간이 설정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좀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약보합세로 좀 내려앉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2년이건 충분히 길게 가져가시면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 당장에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실 이러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 이거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 하시면 차라리 뭐 45만 원, 네, 요 부근에서 차라리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까지 안 내려온다 하시면 오히려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그대로 6개월이든 1년이든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